알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쯤 필요한 정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가스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를 이용하여 불을 켜서 냄비를 가열하는 방식이죠. 유리, 스테인리스, 뚝배기까지 그릇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불을 이용해서 오징어, 쥐포 등 다양한 건어물과 소위 불맛까지도 음식에 입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골국처럼 약한 불로 오랫동안 고안해낸 음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온 불을 이용한 역사만큼이나 불로써 할 수 없는 요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쓰다보면 불편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불을 노출시켜 그 불 위로 냄비를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옆쪽으로 열기가 분산되어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스 화구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 열기가 냄비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분산된 열기는 요리하는 우리를 덥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지옥일 정도로 말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꽃이 노출된 채로 요리를 하다 보니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잘 드는 집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바람에 휘날려 제대로 요리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지만 요즘 전기레인지로 바꾸게 만드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거죠. 가스는 연소시에 유해가스가 나온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며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20평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레인지 연소 과정을 공개 실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실험에서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일산화탄소 발생량은 가스레인지를 1시간 내내 켜놔도 허용농도 반 정도에 도달할 뿐이라는 결과를 내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가스레인지도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익숙하시죠? 청소되어 있지 않은 가스레인지인데요. 요리 중 음식물이 넘쳐 흐른 내용물을 닦지 않아서 가스 배출구를 막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그을음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을음이란 것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냄비가 까맣게 타거나 또 그을린 것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도시가스는 그을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연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해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뒤에 말씀드릴 전기레인지나 지금 말씀드리는 가스레인지나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조리하든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그을음에 관련된 내용은 물론 늘 깨끗하게 가스레인지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스레인지 청소하는 건 쉽지 않죠. 이런 가스레인지를 대체하기 위해 요즘엔 인덕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전기레인지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가스레인지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은 전기를 사용하여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 용기만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릇에만 열이 전해지죠.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릇만 뜨겁게 달구는 원리로 열 손실이 거의 없어 가장 빠른 속도로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하다가 흘러넘친 이물질들을 청소하기에도 수월합니다. 흘렸을 때 그냥 쓱 닦아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냄비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냄비에 자석이 달라붙거나 IH가 적혀있는 냄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스레인지를 쓰던 사람이 모든 냄비와 모든 후라이팬들을 인덕션용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올메탈 인덕션이란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며 금속류 냄비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유리나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작동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습니다. 큰 소음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역시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요리는 1시간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지만 오랜 시간 불을 켜놔야 하는 곰탕이나 사골국을 우려내는 것은 기기에 부담이 되어 인덕션 사용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인덕션으로 불맛을 입히거나 먹질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또한 인덕션을 사용하시려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경쓰게 되는 부분이 전자파입니다. 전자기 유도로 작동하는 기기이다 보니 당연히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평소에 전자파에 큰 관심이 없다가도 괜히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신경쓰게 되죠. 지금 보시는 제품은 고가의 한 외국 기업의 인덕션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자파가 적게 나오는 제품도 있는 반면 저가 제품 중에서는 다소 높은 수치로 전자파가 나오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전제품에서도 전자파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오지만 인덕션은 요리할 때 가까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 작동 시 근처에도 안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임산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인덕션을 구매할 때 구매하려는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은 인덕션과 같지만 직접 상판에 달궈서 그 열기로 조리하는 기구입니다. 인덕션과 구분하는 법은 상판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덕션이고요. 달궈놓은 상판에 냄비를 올려놓아 요리하므로 냄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요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인덕션과 가스레인지에 비해 예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용 후 끄더라도 잔열이 남아있어 무심코 손을 대서 화상을 입거나 다른 물건을 올려놔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상판을 가열해서 그 열기로 다시 냄비를 달구는 원리이므로 발생한 열이 100% 그릇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덕션과 마찬가지로 전기레인지들은 가스레인지와 비교했을 때 요리할 때 더위를 많이 못 느낀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역시 전자파가 나오기는 하지만 인덕션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로 나온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시면 구매 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사해보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많이 접했던 의견들을 말씀드리자면 인덕션 쓰다가 하이라이트 쓰면 속 터진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인덕션 전자파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이라이트를 쓴다 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음식 맛은 가스레인지로 조리했을 때 제일 맛있더라 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더 맞는 조리기구를 잘 선택하셔서 맛있는 삶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